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다양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스튜디오 또 못 나오셨습니다. 당분간 전화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 예예.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예예.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새로운 손님입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초선 열전 하시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예. 많은 분들이 애청하시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합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정치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방송에 임하는 저도 정쟁이나 말싸움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남규 의원님 환영사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네, 이영 의원님과 함께 돼서 영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국민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갖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좁혀가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좀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시죠. 한일 정상회담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뭐 계속 언론플레이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났습니다. 이영 위원님 먼저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정상회담 이거 무산되는 거 예상 혹시 하셨습니까? 좀 불안불안했기 때문에 네. 우산될 확률이 뭐 50% 이상은 된다라고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막상 이렇게 또 이게 안 되니까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 그 꼭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과거사 문제로 지난 4년 동안 일본과는 거의 외교 단절 상태 이루고 있었고 또 국가 간에 이렇게 대화의 창구 없 이 대립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시간까지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설령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안 가시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남국 위원님, 사실 이번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상회담 기회 아니었을까요? 네,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을 풀어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무산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막판까지 서로 간에 조율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일본의 고위 관료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으로 양국 간의 현안이 모두 정리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 일본을 방문을 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공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전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구체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뚜렷한 어떤 의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일과 관련된 성과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굴종 외교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조금 이렇게 무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좀 대선 좀 분위기 좀 볼까요? 그 본 경선이 좀 5주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추석 넘겨서 10월 10일에 최종 후보 결정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이 결정은 잘 한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경선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봤고요. 예.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힘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과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당 지도부가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그 선거 경선 시기라고 하는 것이 각 후보자에게는 미묘하게 아주 그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또 그러한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엇보다 민생과 방역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아무런 잡음 없이 이렇게 수용했다라는 점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5주간 이렇게 더 길어져서 후보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그 기간 동안 더 조금 더 원팀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영 의원님 사실 민주당 지금 저번에 또 예비 후보들 좁힐 때요. 그때는 네네. 사실 그때는 그 경선 연기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내용까지 좀 갔었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그냥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큰 저런 뭐 갈등 없이 연기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경선 후보자분들 전원이 그 몇 주 전과는 다르게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4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국민들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거든요. 그래서 후보들 생각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경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 것보다 가는 과정까지도 사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쌓아가지 않으면 이게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결론적으로는 선출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경선만이 아니라 인생도 함께 살펴가면서 상호 비방도 잠깐 브레이크 걸고 지양하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네 보니까요. 네,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사이 1, 2위 후보 사이에 좀 비방 논란이 좀 거칠어진 상황인데 뭐 여론 조작 논란, 친인척 특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더 강하게 지금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선관위 조사 그다음에 뭐 경찰 고발까지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남국 의원님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뭐 이전 투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의 도덕 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준비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래 비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이는데요. 도덕적인 측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와 다른 후보자가 가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쳐 버리면 후보자 간에 뭐 조금 양해된 어떤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자 사이에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싸움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보자들 사이에 검증이라든가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팀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할까,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서민경제 굉장히 어려워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민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경제정책을 누가 잘 준비했느냐, 누가 신뢰할 만하느냐, 그리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 검증 쪽으로 가서 후보자에 대한 준비된 정책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범 여권 쪽은요, 사실 아직 뭐 경선 일정 자체가 여당보다 좀 늦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모습들이 가시화되는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영 의원님? 네네. 뭐 타산 질석으로 설 만한 그런 면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그럼요.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상대 당이어서가 아니라 저 초선이 제 눈에는 뭐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에서는 좀 지향해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간의 싸움, 특히 그 싸움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 싸움도 아니고 그냥 권력지향적인 싸움으로만 그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다 못해서 정말 지긋지긋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와 비방으로 흐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좋지 않고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도 시작을 하는데 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요. 최소한 대한민국 호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모두 자제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거 덜어드리고 뭔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장의 좀 기대감을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그 해외 파병된 저 청해 부대요. 대규모 좀 집단 감염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 백신도 접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대응도 잘못했고.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여야 설전이 좀 나오네요. 보니까요. 이영우 의원님, 네. 야당 의원들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안 좋죠. 저를 비롯해서. 예. 아니,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청해부대 사건 경우요. 백신을 전달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드셨는데 하나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응급상황을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다. 두 번째는 이 운반할 때 초저온 냉동고를 구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사실 연합해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을 비롯해서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충분히 정박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초저온 냉동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접종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정이라는 것이 3밀의 문제가 있거든요. 밀접, 밀집, 밀폐. 그리고 이미 3달 전에 해군 상륙함인 고중봉함에서 확진자 3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 이런 3밀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다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죠. 더 이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실망과 분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군에게는 백신을 전달하지 못하고 올 6월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 보호 우선순위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이번 건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로 지금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집단 감염과 높은 확진율이. 네. 정말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어저께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하셨어요. 아, 이거는 정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김남국 위원님, 요즘 보면은 뭐 공군에서 또 성추행 사건 이것도 있었고 이거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사실 청해부대 대규모 집단 감염 이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청해부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과 관련된 키트가 있는데 이게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속 항체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기나 이런 어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파병 출발을 했을 때 그때 백신 접종을 한 상태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가를 보니까 파병 당시가 지난 2월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연세가 많으신 고위험군에 있다 보니까 이 군 잔병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아까 이영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면 응급적인 어떤 대처가 가능해야 되는데 함정 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백신과 관련된 우선 접종에서 파병 전에 이게 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다음에는 우선에서 파병 나가 있는 우리 국군 잔병들에게 먼저 이렇게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좀 되지 않은 점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해외 각 위험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잔병을 비롯해서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여러 외교관들에게 접종을 빠짐없이 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백신 접종 공급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공급과 관련된 부분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야권 1위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진보 성지로 불리는 광주를 찾았는데 지난 토요일에요. 좀 울컥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어떻습니까? 이영호 의원님, 윤 전 총장의 네. 눈물, 진정어린 네. 눈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입니까? 악어의 눈물보다는 네. 진정어린 눈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일부러 네. 그 의미 있는,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이 행보가 굉장히 신중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한 다 이유를 담고 있는데 그 예전에 광주지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또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왜 한참 뒤에 돌아가 보면 예전 사람도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변화가 돼 있는지를 살아본 사람들은 확인을 하는데 큰 변화가 없고 또 그 아픔도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 그곳에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좀 예. 남다른 감정을 갖고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윤 전 총장이 그 영남 쪽보다 호남 쪽을 먼저 갔습니다.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담겨진 마음의 진정성이 진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윤석열 총장이 광주고검을 찾았습니다. 그때 5월 어머니들이 예. 피켓을 들고 5.18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문구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윤석열 총장 5월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딱 한마디만 부탁한다고 딱 한마디만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열하면서 어머니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어머니 그냥 외면해버리고 나올 때 어머니 그냥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요구한 게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날 수 있고 면담할 수 있는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5월 유가족 어머니들을 온몸으로 호소하는 그 억울함을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 어머니들을 그냥 찾아도 안 보고 손 한번 잡지 않고 그렇게 외면했던 분이 이제 정치인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면서 5.18을 찾았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5.18 정신을 다시 새기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깊이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5.18의 정신과 그런 뜻을 기리면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윤 전 총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 의원님? 네,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예.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은 광주 전남 시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네네.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예. 일단은 이게 헌법을 바꾸는 일이 국회 같은 경우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예, 예.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이거든요. 예, 예. 따라서 전 국민의 공감대나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고 또 헌법에 우리 그 정신을 기릴 것들에 대한 그 고려를 한다면 유구한 역사 속에 계승해야 될 정신이 뭐 홍익인간의 이념도 있고 그 인본주의를 처음으로 제창했던 동학청명도 있고 따라서 저는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예. 하고요. 예. 네, 그것들이 시간을 갖고 지금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이 대선이라는 어떤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운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자. 나는 전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요. 윤 전 총장이 그 학생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 모의 재판에서 사형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김의겸 의원이요 가짜 무용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가짜입니까? 이 분들은?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발언을 진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과거의 윤석열 총장의 그 5.18에 대한 발언보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총장의 문제되는 발언이 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얼마 전, 며칠 전,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 매일 경제와 주 12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주 120시간 일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17시간 일해야 되고요. 주 5일이라면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지금 OECD,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우리나라 3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지금 노동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하고 어려운데 해고를 쉽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주 재벌들에 대한 법적 형사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자라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안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 의원님 저 견해 좀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 김우겸 의원님이 요새 활약상이 눈부시세요. 예전에 얼마 전이었죠. 조국만 도려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뜨겁게 달구셨고요. 최근에는 또 내가 기자였을 때 경찰 사칭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예. 또 이래서 구설수에 오르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 뭐 가짜 무용담이다라는 얘기로 또 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아, 제가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을 대변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소모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요. 요지는 뭐였냐면
사형 선고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내린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다. 그리고 5.18 이후도 아니었고 이전이었다. 그러니까 가짜 무용담이다. 근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시는데 아니 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 7월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확히 인터뷰하셨어요. 그 당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5월 8일 날 학생회관 2층에서 밤새워서 모의재판 진행했다. 이게 1979년 12.6 사태 터지고 12.12 군사 쿠데타 터지고 바로 신군부 저항에서 1980년 5월부터 대규모 학생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시위가. 그런데 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김의겸 의원께서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인 건지 저는 이 사안을 뭐 페북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는데 예, 예.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뭐 핵심도 뭐 가져가지 않는 이런 일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부동산 투기만큼이나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초선 열정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